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술은 발암물질입니다. 네, 술이 암을 일으킨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전에 이미 이런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안 걸리기. 여기서 이제 술이 암을 일으킨다. 이 말씀을 이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네,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들은 적이 있는 분들도 이게 이제 맞느냐, 정말로. 왜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술을 마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인과관계가 뚜렷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담배에 대해서는 암을 일으킨다는 게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와 닿으시는 것 같은데, 술이 발암물질이다. 이 사실은요, 정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술은 발암물질입니다. 술이라고 하면은요, 술 속에 들어가 있는 알코올, 이 알코올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에탄올 또는 에탄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즐겨 마시는 술, 소주에는요, 이제 20도 정도의 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0cc의 이제 술이 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소주라고 한다면은 그중에 20cc가 알코올이 되는 거죠. 맥주나 막걸리는요, 4도에서 8도. 와인이나 사케 또는 이제 백세주, 왜 우리 이제 전통주라 그러죠? 네, 그런 이제 국산 이제 술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 술들은 10도에서 15도 정도가 됩니다. 양주는 이거보다 훨씬 높죠. 35도, 40도, 어떤 것들은 50도 넘는 이런 양주들도 있기는 합니다. 자, 술이 어떤 암을 일으킬까요? 네, 가장 두드러진 암은요, 여성들의 유방암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관련될까요? 네, 술이 간암을 일으킨다. 이거는 이제 술이 간을 해친다. 네, 이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술은 간암을 일으킵니다. 또 술이 췌장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췌장암은 관련성이 적고요. 술이 췌장염을 일으키긴 합니다. 그런데 췌장암은 관련성이 적습니다. 그런데요, 유방암은요, 굉장히 두드러지죠. 제가 1980년에 이제 의과대학을 나왔는데요. 그때는요, 저희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의 유방암은요, 굉장히 드물었어요. 네, 발생도 드물고, 암이 걸렸다는 사람도 굉장히 드물고, 또 유방암으로 사망했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드물었죠. 네, 그랬는데, 불과 40년 만에, 이 유방암이 얼마나 많이 늘었냐면요. 여성암 발생의 2위입니다. 1위가 이제 갑상선암이 되고요. 2위가 유방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암으로 죽는 사람, 그러니까 암 사망수는요. 단연 유방암이 1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암 하면 뭐 위간폐 하는데요. 정말 이제 요새는요. 굉장히 달라졌죠. 간암, 유방암, 그 외에도 이제 입으로 마신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 위치에서 전부 다 암을 일으킵니다. 어떤 암이냐면은, 구강암. 네, 입 안에서 암을 일으키죠. 사람이라든지 하여튼 뭐, 입 주위에 있는 입 안에서의 암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암이 이제 인후암입니다. 인후라는 것은 인두와 후두를 말하죠. 인두는 목구멍 이 뒤를 말하는 거고요. 후두는 이제 우리가 발성할 때 성대가 있는 그 부위를 얘기합니다. 이런 곳에 생기면요, 정말 뭐 치명적이죠. 네, 굉장히 이제 모습도 완치를 했다 그래도 모습이 굉장히 참 어렵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식도암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술이 내려가죠. 식도암은요, 사실은 이제 위암하고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흉곽, 이 갈비뼈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심장의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자체는 위암하고 이렇게 비슷한데요. 위치가 거기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발견하기도 어렵고, 치료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암이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있습니다. 이렇게 술이 쭉 지나가다가 위에와 소장은 괜찮은데요. 대장암을 일으킵니다. 네, 이런 암들이, 지금 말씀드린 암들은 간암은 이제 들어보셨겠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다른 암들은 과거에는 그렇게 들어보지 못했던 암들이죠. 그런데 다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암들입니다. 그러면은 술이 어떤 기전으로 암을 일으킬까요? 네. 직접적인 거는 뭐냐면요. 술 자체가 독소가 있기 때문에요. 세포를 파괴합니다.
네, 간암 같으면은 간 세포를 파괴하고 그것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제 암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다른 부위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술 자체가 에탄올이 전신을 돌면서 세포를 파괴하고 그것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기고 그래서 암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전이고요. 여성들의 유방암을 일으키는 거에는 또 다른 기전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전들이냐면은 이술 자체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술과 안주를 같이 먹잖아요. 네, 그래서 술을 마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과식을 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술이 비만을 일으키죠. 네, 비만을 일으키면 비만인 게 뭐냐면은 몸 안에 기름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늘어나잖아요. 예, 몸 안에 지방이 또 암에 최근에 늘어난 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술과 함께. 아까 제가 유방암 말씀드렸잖아요. 유방암을 일으키는 두 가지 원인. 확실한 두 가지 원인. 첫 번째가 술이고요. 두 번째가 몸 안에 기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여성들의 몸이 어떻게 달라졌냐? 네. 술 마시는 게 늘어났죠. 몸 안에 지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암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요, 또 술이 몸 안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죠. 에스트로겐의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유방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다른 원인이 뭐냐면은, 이제 술이 이제 분해되면은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이제 물질이 생기는데요. 이게 숙취의 원인 물질, 한 원인 물질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발암 물질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암을 일으키고요. 그 외에 이제 술이 비타민 대사를 억제를 해요. 네, 그러니까 비타민 대사를 억제하니까 비타민이 충분히 있어야 암물질을 갖다가 죽이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도 기전이 되고요. 또이 항산화제 또는 산화물질, 이것도 들어보셨죠? 산화물질이 많이 몸 안에 생성이 되면은 항상 이제 산염기 같이 몸 안에 이제 산화물질과 항산화제의 균형이 일어나는데, 네, 이게 더 많이 생기는 거죠. 네, 술을 마시면은 산화물질이 더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또 암을 일으키고요. 또 다른 원인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직접적인 원인은 에탄올 그 자체인데요. 알코올 그 자체죠. 술에는요, 많은 또 다른 물질이 또 들어갑니다. 물론 어떤 술에는 뭐 좋은 물질이 들어 있기도 하지만은요, 알코올이 절대적인 이제 제일 많은 물질이고요. 그 혼합되는 다른 물질 중에서는 또 발암 물질이 혼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술이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술은 얼마나 마셔야 암을 일으킬까요? 네, 술은요, 네, 많이 마실수록 당연히 암을 더잘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많이 마셨다는 그 양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 담배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담배도 뭐 오늘 많이 피웠다. 이렇다고 암이 일어나지 않죠. 평생 핀 담배 양이 암의 발생 위험과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피면 필수록 네, 암의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네, 술도 똑같습니다. 내가 평생 마신 양에 의해서 네, 암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암의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네, 술을 오늘 많이 마셨다, 어제 많이 마셨다, 그러면 뭐 오늘 다음날 일어나서 영 죽겠죠.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그냥 머리가 아프고. 네, 이거는 이제 한 번에 마신 양이고요. 한 번에 많이 마셨을 때뭐 사고도 많이 일으키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암을 일으키는 것은 평생 마신 양에 의해서 비례하고요. 그 술이 좋은 술이든 나쁜 술이든 사실 그건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뭐 와인 중에는요, 뭐그 암의 발생을 막는 물질이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랄 이런 물질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뭐 백세주에도 뭐 좋은 물질이 들어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네, 그랬다고 해서 차이가 안 납니다. 순전히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알코올 양에 의해서만 암의 발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술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뭐 한때는 그랬습니다만, 우리의 음주 문화 자체가요, 많이 마시는 것을 갖다가 이게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음주 문화입니다. 저도 한때는 저도 술 자랑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마실 때는 정말 양주 한 병을 갖다가 제가 마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조직을 거느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술을 갖다가 매개로 해서 이제 조직을 경영하고 이런 게 이제 저희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정말 큰 문제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요, 술은 제일 좋은 방법이요,
적게 마시고 즐기기입니다. 네, 또는 적게 마시고 취하기죠. 그 적게 마신다는 정의는요, 어쩌다가 한두 잔입니다. 어쩌다가 한두 잔. 일주일로 친다면 한두 번. 네, 이런 정도가 적게 마시고 즐기기가 되는 거죠. 매일 마신다? 이렇게 되면 벌써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암의 발생이지만 그 외에 많은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회식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네. 회식도요, 회식 때 이제 반드시 술이 따라갔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첫째, 이제 술을 권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회식 시도 똑같습니다. 그냥 한두 잔 마시고 즐기면 되는 거거든요. 회식에서 방법을 말씀드린다면요. 첫째는 숙취 해소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숙취 해소제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네, 더 많이 마시고도 취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적게 마시고 취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술 세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두 번째, 폭탄주 하지 않습니다. 이 폭탄주를 하다 보면요, 정말 많이 마시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최악은요, 에너지 폭탄주라는 겁니다. 네, 에너지 음료 있죠. 네, 에너지 음료 자체는 이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술을 안 취하게 만들죠. 네, 그걸 둘을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네, 마셔도 안 취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문화랑 이제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술의 양은 엄청 늘어나죠. 몸에 미치는 해는 뭐 에너지 음료 자체도 해가 되지만은 많이 마신 술 때문에 더 해가 되는 거죠. 네, 세 번째는요,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그전에는 이제 권해서, 네, 저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권해서 내가 위에 있다라는 것 갖다 과시를 했는데요.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원샷 하지 않습니다. 네, 다들 원샷,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다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원샷이 아니고요. 원하는 만큼의 샷, 이게 원샷입니다. 네, 그래도 잘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 있죠. 그게 뭐냐면은 술자리에서는 술만 드십니다. 술하고 안주를 합친 게 최악입니다. 네, 그래서 술만 드시거나 또는 안주만 먹거나 네, 이러면 그래도 좀 낫죠. 아, 그런데 술자리에서 안주만 먹고 술을 안 마시면은요, 정말 이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면은 술만 선택하면 됩니다. 몸에요, 정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과거에는 뭐 술만 마시면 우리가 깡술이라 그래서 문제가 됐잖아요. 요새는요, 전부 다 위병이 이렇게 두꺼워서 절대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은 술만 드시면은요, 절대로 적게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과식하지 않게도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이 술에 큰 의미 두지 않습니다. 네, 술에 의미 두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뭐 명주냐? 이것은 명주다. 아니면은 뭐 이것은 정말 뭐 좋은 술이다. 이것은 정말 뭐 비싼 술이다. 사실 비싼 술 많습니다. 뭐한 병에 정말 몇천만 원 하는 술도 있고요. 네, 여기에다 자꾸 의미를 두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요새는 좀 덜한데요. 와인 클럽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면은 술 마시기 클럽이 정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술을 갖다가 주제로 해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즐기고 이게 술에다 의미 두기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몸에다가 어떻게 돼요? 네, 발암물질을 더 많이 넣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적게 마시고 오히려 잘 놀깁니다. 제가 한참 술을 많이 마실 때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제자 중에 정말 술이라고는 입한 방울 안 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친구는요, 1차, 2차, 3차까지 따라와요. 별명이 이제 거미였는데요. 왜 거미였냐면은, 제일 잘 놀아요. 제일 잘 노는데 어떻게 잘 노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노래방 가면은, 요새는 이제 화면이 굉장히 큰 화면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고요. 화면이 큰건 없었고, 조그만 화면들을 갖다가 여러 개 붙여놨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멀티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멀티비전에 가서 탁 붙어요. 예. 근데 너무나 그게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요. 그 친구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술을 한 잔도 안 마시고도 얼마나 잘 놉니까? 네. 얼마든지 잘놀수 있다는 거죠. 술은요, 오늘 말씀드린 암 외에도요,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키죠. 가장 흔한 문제는 만성 탈수입니다. 네, 술이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만성 탈수를 일으키고요. 특히 이제 남자가 더 그렇겠죠. 두 번째는 술을 그냥 마시지 않고 다른 많은 안주랑 같이 먹기 때문에 비만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술은 많은 사고를 일으키죠. 그리고 관계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외에도 뭐다 아시다시피 간, 췌장, 그리고 뇌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네, 술은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적게 마시고 즐기기입니다.